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우리 지역 확산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경기도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경기도도 역시 확진자가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515명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300명대였는데 3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연휴 기간으로 검체 검사가 적어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1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8시 0시 기준 경기도의 치료 병상 가동률은 87.8%,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4.3%입니다. 예, 경기도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인천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1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명인데요. 8월 들어 100명 안팎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마트는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는데요.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8일 현재까지 모두 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부평구 노래방과 관련해서도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지난 9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요.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사례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적절하게 그 상급의 치료시설로 이송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아니냐는 이런 어떤 주장인데요. 특히 사망자의 유족이 당직 의료진 한 명이 수백 명을 관리하는 상태였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을 꼭 알리고 싶다라고 이제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을 통해 그 전원을 고려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방역 당국과 인천시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인천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 확인해 봤습니다.